지금까지 제가 스쿼트를 굉장히 무난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예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나 네.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스쿼트 자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죠.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일단은 문제점을 두 가지를 찾자면 지금 스쿼트를 할 때 네. 약간 새끼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지고 아, 네. 약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발을 좀 찍어주세요. 약간 좀 이런 느낌? 과장하자면 그러니까 이쪽이 다 뜨고 네. 이쪽으로 눌러서 그러니까 내려갈 때 모르겠는데 올라갈 때는 확실히 이렇게 아...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요. 이런 느낌으로 모이면서 올라오네. 모이면서는 제가 가정한 거고 네. 엄지발가락만 누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 누르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러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조금 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더 발끝을 벌리던가 차라리 다리를 좀 더 벌리던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좁게 잡죠? 좁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앉다 보니까 허리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앉다가 잘 내려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동력이 안 나오니까 허리가 이렇게 살짝 엄청 살짝이긴 한데 조금 말려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원래 안 하던 스쿼트를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다리를 넓게 벌려볼게요. 넓게 벌려서? 네, 넓게 벌려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벌려볼게요. 과장해서 벌려볼게요. 네, 그 정도. 지금 자, 나와보세요. 지금 발을 벌리면 벌릴수록 어떤 것 같아요? 벌리면 벌릴수록 일단 첫 번째는 허리 쪽이 좀 가벼워졌고 허리가 가벼워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끼발가락 쪽에 말씀하신 대로 네. 새끼발가락 쪽에 힘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조금 더 강한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네. 거거든요. 발을 벌렸을 때는 어디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장근 쪽이 좀 내장근에 힘을 받을까봐? 힘을 받고 있어서 받고 있어서 내려갈 때 땡기는 느낌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제 내정근에 네. 타격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다리를 벌리는 만큼 가동성이 네. 안 나오니까 발끝도 벌려요. 네. 발끝도 벌리다 보니까 내정근이 많이 타격을 받거든요. 네.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발은 약간 뭐 11자보다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이제 돌려주는 거죠. 무릎을 돌려서 네. 이렇게 앉아주면 조금 내정근에 타격이 덜해요. 그래서 발끝에 그러니까 지금 진영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발 안쪽으로 힘이 많이 원래 네. 들어가는 구조였다면 이거를 바깥으로 벌려주면서 발끝에 힘을 줘서 이런 식으로 앉아주면 좀 더 편하게 앉을 것 같아요. 발끝을 벌리면 벌릴수록 허리가 말리는 정도가 조금씩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했을 때는 거의 허리 말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림이 없는 상태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좁게 했을 때는 네. 요즘 원래 깊숙이 앉잖아요. 깊숙이 앉다 보니까 가동범위 자체가 길죠. 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 배에 힘 줘보세요. 배에 힘 주고 골반을 살짝 안으로 말아보세요. 그치. 그 상태 내려가보세요. 다시 골반 잡고 엉덩이 힘 빡 줘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엉덩이 힘 그대로, 그러니까 그 엉덩이 이 골반의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쭉 내려가보세요. 안돼. 다시 풀렸잖아. 그렇네. 다시 골반 유지하고. 오케이. 안 돼. 여기 이 뭐라는 장요근이라는 힙플렉서라고 하는 여기 근육이 엄청 타이트해서 애초에 지금 엉덩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죠?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야. 여기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아무리 눌러도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면 내려가지는데. 그래서 이 정훈님 같은 경우는 요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지금 애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먼저 엉덩이 힘을 주는 연습을 해. 그런 다음에 다시 내려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네. 여기 또 힘을 줘. 또 내려가 있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또 힘을 줘. 내려. 또 힘을 줘. 내려. 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골반을 돌리라고 한 거는 네. 중립을 하는 거예요. 골반의 중립이 깨져 있는 거죠. 네. 애초에 골반이 이렇게
틀려 있으니까 중립을 잡은 상태에서 내려가야 돼요. 중립전을 이제 많이 해야 돼요. 한 번씩 해서 해볼래요? 아, 제가 항상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랬나요? 내려가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힌지라고 하나 약간 좀 빼서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잘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골반 자체가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네. 편안하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연습을 한다고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애초에 타이트해져 있어가지고 네. 너무 강하게 더 당기는 거야. 그럼 장요근 푸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돼요. 푸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줄 때 그런 이런 거 있죠. 카우치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소파에 달 수 있는 거. 네. 이렇게 뒤로 대놓고 이렇게 대놓고 그럼 여기가 쭉 늘어나죠. 네. 근데 이때 뭐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굽는 거예요. 이건 사실 허리가 늘어나는 거니. 나 장요근을 늘릴 거기 때문에 중립 잡아놓고 여기를 쭉 일직선을 만나면 이렇게 돼. 키가 커진다고 생각하고 쭉 네.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늘려줘야 돼요. 이거를 하루에 3분은 꼭 해줘야 돼요. 3분 정도. 3분. 그래서 이거 하면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마 안 될 거야. 오케이. 거기서 다시 엉덩이. 오케이. 다시 또 4분의 1만. 오케이. 거기서 말아놓고. 오케이. 지금. 오케이. 다시 한번 더 말아놓고. 오케이. 자, 여기서 그대로 유지하고 내려와봐. 오케이. 아, 지금. 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가 하다가 더 이상 중립을 못 맞추겠어. 네. 그러면 앉지 말고 빼요 그냥. 이렇게. 네. 네. 근데 여기서 앉으려고 하니까 걸리 이렇게 말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버려요. 차라리 그냥 중심을 뒤로. 네. 그래서 실제로 스쿼트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릎 벌리고 이대로 쑥 앉아요. 근데 여기 안 되면 무릎 벌리고 그냥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앉으세요. 오케이? 중립 유지가 아예 인지를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제 그냥 무게만을 위한 스쿼트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정렬이 되어 있나 아닌가 네.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이 항상 이렇게 중립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움직여야 네. 부상의 위험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안 지키다 보니까 부상도 생기고 가동성도 안 나오고 중량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 네. 중량이 올라가는데 그게 힘든 거죠 지금. 네. 내려갔다가 그럼 엉덩이 그렇지. 자, 그럼 엉덩이 힘이 젖었어. 그다음 바로 어찌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빈봉 스쿼트 힘들죠? 오늘 끝난 거 같아요. 네, 여기 자세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쿼트가 그냥 주저앉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발, 무릎, 엉덩이, 상체 다 신경 쓰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경 쓰는 게 많아요. 그래도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요거 하나만 하중 연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알려준 것들을 잘 토대로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만의 스쿼트 패턴을 만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첫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짜잔. 어머. 자, 일단 한번 받으시고. 와. 제가 크다고 말했죠? 근데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라. 회사 프로그램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낌과 그리고 처음 받았을 때 느낌 어땠어요? 처음 받았을 때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느낌. 딱 이분할로 스쿼트 배드? 스쿼트 벤치 스쿼트 벤치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렇죠, 그렇죠. 딱 왔는데 네. 일단 볼륨이 원래 운동하던 볼륨이 한 30-40세트 하게 됐었는데 네. 볼륨은 똑같은데 이제 운동 개수가 확 적으니까 네. 이걸로 되나? 네. 그거에다 무게도 원래 하던 거보다 적게 시작이 되니까 그쵸. 이걸로 되나? 운동 몰래 더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 처음에 그랬구나. 네. 정훈님 어땠어요? 저는 딱 처음 막 봤을 때 네. 똑같았어요, 진영이랑. 좀 가벼운데? 그리고 볼륨이 너무 적은데? 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아예 안 하던 종목들이 있으니까 조금 막 인터넷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막 했었는데 이제 좀 진행을 해보고 나니까 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이제 처음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분한테 조금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는 세트 수를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세트 수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자 싶어서 일단 세트 수를 25세트 정도로 제한했어요. 하루에 25세트가 넘어가는 거는 약간 중노동이다. 이건 운동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25세트 안에서 내가 내 몸을 못 끌어내면 그건 집중력이 부족한 거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5세트를 제가 스트레이트로 시키잖아요. 네. 이 5세트 스트레이트가 해보면 안 돼.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3세트는 누구나 해요.
근데 4세트가 넘어가는 때부터 집중력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4, 5세트가 진짜 힘든데 그것들을 계속 계속 좀 연습해 나가는 걸 길러봐라 라고 해서 5세트씩 드렸고. 근데 막상 프로그램 해보니까 어땠어요? 했을 때 일단 볼륨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충분히 끌어올릴 수도 있고 복합까지 전 운동이 스쿼트, 데드 이게 맨날 있다 보니까 네. 그거에서 일단 강도가 나오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운동을 네. 하는 것도 이제 한 부위당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밖에 그쵸. 없으니까 이걸로 뽕을 뽑아야겠다 해서 무게 들 수 있는 거 원래 하던 거에서 조금 더 올려서 들어야겠다 그리고 개수도 하나라도 더 쳐야겠다 그쵸. 이러면서 세트 수는 줄었는데 효율은 더 나오고 오히려 더 힘들었던 거 맞아요. 그 사실 종목 수를 줄인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 한 종목을 정말 집중해서 해봐라. 그러니까 다음 종목을 생각하지 말고 이 종목에서 끝내봐라 라는 느낌으로 한 종목을 줍고 그리고 그 3세트에서 사실 끝내는 게 진짜 프로고 이제 일반인은 3세트에 끝내기가 힘드니까 한 5세트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근데 사실 정우님은 제가 좀 다른 프로그램을 드렸죠. 좀 더 약간 한 발로 하는 운동이라던가 좀 늘리는 운동을 많이 드렸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 늘리는 운동들이 뭐 이제 원레그 데드리프트라든지 그쵸. 아니면 스티프 데드리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거의 등한시 했었던 운동들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대퇴 이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뒷다리 쪽이랑 코어 쪽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서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도 왔었는데 되게 뭔가 좀 효율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몸으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네. 엉덩이라든지 뒷다리의 그런 스트레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운동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제가 짜준 거에서 제일 힘든 날이 남았어요. 이제 맥스랩 도전하는 네. 이제 그거를 오늘 할 때 최대한 촬영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맥스랩 할 때 진짜 약점을 보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할 때는 사실 약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분명히 자세가 무너지는 애들이 무너지는 그 특정 부위들이 있어요. 그 부위가 약하다는 거니까 그걸 꼭 잘 최대한 잘 기록하셔서 저한테 다음 주에 와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맥스랩 할 때 아까 정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렸는데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그 원RM 갈피뢰 때 가가지고 네. 내가 만약에 105kg 스쿼트를 해야 돼 그럼 10개 하면 맥스가 얼마, 내 원RM이 얼마지? 이런 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원RM보다는 뛰어넘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목표를 정하시고 네. 하시면 좋아요. 아마 한 보통 제가 12개 이상 하면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12개 이상 하면 무조건 넘어가니까 뭐 계산해 보시고 그럴 때 목표를 잡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